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이야라라 우두 이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오늘의 용의자 BDC. 자, 각자 이름 그리고 그룹에서 맡은 역할. 김시훈이고 빨간불을 맡고 있습니다. 네, 홍성준이고 노란불과 만능캐가 되고 싶음을 맡고 있습니다. 윤정환이고 높이를 맡고 있습니다. 높이? 둘은 둘이고 둘은 하나는 높이네요. 오늘 나온 이유는? BDC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컬투쇼와 딱이지. 신곡 제목? 문라이트. 문라이트이 달 세계관의 마지막 노래라던데. 그렇다면 BDC에게 달이란? 브랜디 뮤직의 라버지가 계신다면 이 달은 저희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아하, 오늘은 BDC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어. 추적 30번. 아, 컬투쇼에 첫 출연을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데 BDC도 역사적인 첫 출연 날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일단은 듣는 우리 쇼단원들에게 이 BDC에 대해서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2019년 10월 브랜뉴 뮤직의 프로젝트 유닛 그룹으로 가요계의 첫 발을 내딛은 BDC. 김시훈, 홍성준, 윤정환, 3인조로 새 멤버 모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사랑받은 올라운드 그룹. 2020년 9월 달 세계관의 시작인 Shoot the Moon으로 가요계 정식 데뷔. 2021년 3월에 발표한 Moon Rider에 이어 2021년 6월 30일 달 세계관의 마무리 Moonlight으로 컴백. 뮤직비디오는 공개 일주일 만에 무려 600만 뷰 돌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다재다능한 보이그룹. 그 이름은 바로 BDC. 괜찮죠? 너무 완벽합니다. 좋아. 완벽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완벽하대 방송 여러분들. 응. 감사합니다. 당사자들이 칭찬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첫 출연이니까 우리 BDC가 과연 뭘까요? 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BDC는 뭘까요? 무슨 방송 이름 같아요. 저희 이제 팀명이 보이즈 다카포의 줄임말로 BDC인데 보이즈 다카포가 이탈리아어로 도돌이표라는 뜻입니다. 아, 다카포. 다카포.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의 팀명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누가 졌어요? 나 사장이? 네. 대표님과 이제 회사에서 그러신 이름입니다. 예, 대부분 회사에서 대표가 짓게 됩니다. 네. 책임질 사람이 짓게 돼요. 예. 본인들이 이름을 쓰고 있네요, 본명을. 네, 맞습니다. 시훈, 성준, 정원. 네. 한 명 정도는 이제 예명 같은 거 쓸 법한데. 본인들의 주장이었나요, 아니면 역시 회사의 주장이었나요? 그 또한 회사의 주장이긴 했는데 저희가 예명을 저희가 한번 지어봤었어요. 예전에 뭘 지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팀명을 저희가 보이스 동크라이 말고 다른 팀명을 하고 싶다 하면서 저희가 팀명도 정해보고 예명도 정해봤는데 처음에 그냥 장난스럽게 정했던 거는 계단. 계단.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예명.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난 좋은데? 예능용으로 지었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를 이제 신뢰를 안 하시고 회사에서 지으셨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층까지만 올라가고 끝나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곡이 중요합니다. BDC의 신곡 Moonlight. 자, 한번 홍보하시죠. 네. 네. 떼놓고 하세요. 네. 저 이번 타이틀곡 Moonlight은 달빛의 몽환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 가사에 저희의 감미로운 보이스가 더해져 한층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신스팝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요? BDC가 처음 도전하는 장르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되게 어둡고 되게
퍼포먼스가 중심적인 일렉트로닉 곡을 많이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음악적이고 트렌디하게 시티팝 레트로한 아니, 장르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이 미안하지만 그 전 두 곡을 못 들어봤어요. 아, 네. 아, 네. 네, 굉장히 네. 어둡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는 우리 쇼다운들도 아마 저 같은 입장이 많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컬투쇼에서 처음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걸 듣고 왔어요 노래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더라고요. 밝고 아,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워낙 이런 그룹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네 맞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제목이 문 라이시라 그런가? 달빛이라 그런가? 저희 그 세계관이 조금 있는데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그 세계관에서 이번 앨범이 이제 저희가 만나는 장면이라 저희가 만나면서 이제 밝아지고 뭔가 좀 확 변화를 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곡도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브랜뉴는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아 계획적으로. 브랜뉴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네. 아 좋아요. 아, 이 그 신곡이 키가 좀 높아요? 이게 저희가 매 곡을 낼 때마다 계속 올라가? 네, 두 키 이상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여자 음역대까지 우와. 소화를 하고 있는 입장. 근데 어떻게 다 소화해내 그래도 셋이서 네, 뭐 용케 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셋은 아니고 이 두 친구가 소화를 하고 아하. 저는 이제 래퍼 네 내어서 그러니까. 고음은 하이노트는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높다고 높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그 의미예요? 네 높이가 여러 가지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중 하나가 음역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BDC의 신곡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노래인지 자 Moonlight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온길 따라가 우린 이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살짝 좀 봤는데 약간 느낌이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술 작품이 하나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면서도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기도 하고 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참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히 캐치하셨어요. 네. 아, 정확하십니다. 진짜 정확하십니다. 선배님 잠깐 봤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대박. 자, BDC의 이번 미니 앨범 저 Intersection, Intersection Contact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이거 좀 한번 쭉 소개해 볼까요? 미니 1집이 더 인터섹션 빌리프. 네. 슛더문. 네. 맞습니다. 그때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슛더문은 자, 뭐였을까요? 기억해, 기억해. 쏘는 거죠. 이 쏘는 거죠. 네. 달을 향해 맞습니다. 쏘는 거잖아요. 아, 제가 원래 곡 소개 담당인데 슛더문이 지금 약 1년 정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느낌만 얘기하면 돼요. 아, 네, 네. 아, 그 지난번 까먹는 스타일이구나. 아, 하루만 사는 느낌. 아, 그럼 괜찮아. 아,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슛다운은 되게 그루브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데 되게 끈적끈적한 약간의 섹시를 좀 한 스푼 더한 그런 곡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내적 댄스를 유발. 오. 이 곡이네. 네, 맞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할 때 정말 듣기 좋은 노래예요. 네, 약간 악셀을 밟게 만드는 그런. 약간 좀 남성미가 더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제 나옵니다. 오우, 좋다.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 달에 놓고서 함께 별 속을 헤엄쳐. 아, 이게 신곡이 아니야. 그렇죠. 예, 이 노래가 신곡이 아니에요. 좀 전에 네. 들었던 게 신곡이고요. 네. 이 노래도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미니 2집이 Intersection, The Discovery. 예. 네, 예. 이건 어떤 곡이에요? 문라이더는? 문라이더는 그냥 잠들기엔 아쉬운 나는 모양이구나, 그것까지는. 네, 얼마 3개월 전이라. 네, 그냥 잠들기엔 아쉬운 밤, 하늘에 뜬 아름다운 달을 타고 이 밤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슛더문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어두운. 아, 약간 느낌이 네. 가는 거구나. 아, 이게 이제 인터섹션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은 왜 의미가 뭐예요? 아, 저희가 또 이제 세계관이 각자 다른 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평행세계. 왜 평행세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다른 달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아, 이제 그렇구나. 1집 빌리프 믿음으로 각자의 존재를 믿게 되고 2집 디스커버리로 이제 그 서로의 세계가 통하는 통로를 찾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컨택트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는 저희가 네.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담은 앨범. 이런 계획은 누가 짜는 거예요? 그 달에 누가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브랜뉴는 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알겠는데 이제 그 특히나 달 쪽으로 이렇게 치중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이제 달 시리즈가 마지막 시리즈니까 아마 다음번에 뭐 지구로 오든 지구로 와요 이제? 네 이제 뭐 별을 셋 다 지금 외계인입니까? 달에 산지가 뭐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별에서 온 그대 느낌의 네, 고민준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런 아 근데 그 달이 저희가 달을 근데 다 한국 사람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굴 시작한 거죠 네. 그 우주선을 타고 왔나요? 출생은 원래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출생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 한국에 와서 네. 다 친해진 거네요, 셋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운명적으로 만났죠. 네. 운명적으로 컨택트 했죠, 네. 예. 알아서 잘 크다가 그죠? 예. 네. 아, 진짜 다른 곳에 떨어져 갖고. 잘 컸네. 어디로 떨어졌어요? 저는 저기 시운인가요? 네. 시운 어디 떨어졌어요? 저는 저 제주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떨어졌구나. 네. 우리 성주는 어디 떨어졌어요? 저는 그 분당 분당 쪽에 떨어졌어요. 좋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아, 거리가 머네. 아, 감사합니다. 정안이 궁금하네요. 저는 강동구 주민이었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아, 강동구 주민부터 기억이 심어지기 시작했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좀 꽤 멀리서 시운이 넘어왔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세계관을 또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심층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까 그 세계관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은 이제 각자 우주에서 달에서 예, 넘어오신 분들이고 떨어진 곳이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릅니다. 근데 네. 어떻게 셋이서 음악을 다 각자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제주도에 떨어진 시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로 거의 한 태어나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떨어지자마자 예, 거의 만에 서울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춤이 좋아서 예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네, 댄서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고에 들어나고 나서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오호. 이렇게 캐스팅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욕도 생기고 꿈과 열정이 본인 스스로 이제 싹 일어나는 거지 꿈이 딱 네, 열정이 맞습니다. 딱 일어나고 결국에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아 이제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탐탁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저희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공부 쪽에서. 근데 학부모 상담이란 걸 하죠. 이 친구는 공부보단 예능 쪽에 조금 더 길이 있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네, 말씀하셔서 바로 학원 끊고 입시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금의 길을 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네요.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송자 현자 호자. 아 송현호 선생님. 네. 여기서 언급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되게 중요하신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쌤,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꼭 시간이 되면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든 송현호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송현호 선생님은 혹시 우리 시훈이가 외계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건 모르시죠. 네. 성준은 그러면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분당에서 떨어져. 저는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윤도현 선배님의 너무 팬이셔가지고. 아 윤도현 씨의 팬이었다. 네 남들 동요 들을 때 저는 가요를 들었었던. 그러면 윤도현 씨 공연이나 이런 것도 어머니가 가시고 하셨나요? 아 어머니는 아마 가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태교 음악을 윤도현 선배님 노래. 야, 그럼 약간 강렬한 락 사운드인데요. 저도 그래서 락을 원래는 락을, 좋아했었어요. 락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권유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돌을. 근데 어머님은 이제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 네. 이제 팬이셨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아, 너무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계속 지원해주시고 막 공연 같은 거 하면 와주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이렇게 또 지원을 받으면 더 좋죠. 우리 정환 씨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발했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예체능 쪽으로 그 전부 다 시켜보셨어요. 너는 그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다 시켜봤구나. 네 맞아요.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제가 끈기가 없는 편이라 안타깝네요. 네 거의 한 반년을 못 넘기고 그만뒀었는데 어머니께 드럼을 시켰는데 이제 그걸 한 2년 동안 드럼은 오래 갔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 얘는 음악이다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뮤지컬로 넣어주셨고 뮤지컬을 좀 오래 하다가 계속 회사에서 캐스팅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도 아 여거구나 여거구나 이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이렇게 브랜뉴 뮤직에서 BDC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저 뮤지컬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그걸, 예. 이제 어머니 지인분의 따님 분이 이제 뮤지컬 동아리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아 우리 아들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한 하루 배우고 너무 하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딱 3일만 가보자. 성환이는 엄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엄마 없었으면 저는 아마 네 엄마 고마워요. 네. 진짜로 우리 네. 성준 군은 뭐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 욕심이 좀 있다고요?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서 그중에 또 연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좋죠 뭐든지 네. 그런 거. 이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느 일부분은 연기예요. 다 연기잖아요 지금. 저희 다 연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희는 있는 그대로.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외계인이에요? 조금 섞이긴 한번. 근데 이제 연기도 저도 뭐 연기를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예.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해봐야 돼요. 저는 기회가 생길 때. 동화는 뭐 또 해보고 싶어요? 시우. 저는 이제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고정 게스트나 이런 것들이라도. 고정 게스트야 뭐 할 수 있죠. 네. 말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래요. 우리 BDC의 매력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일단 살짝 들어보고요. 인사를 좀 길게 나눌게요. 컬트쇼 4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고려기프트, 을지로 트리니티 99, 퓨어락, 누가허력이,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비가 짬뽕, 더샵, 일산엘로이, 현대엔지니어링, 더 나올 제공입니다. Here we go! 사장님들 힘드시죠? 힘내세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판촉물? 고려기프트 사놨어. 고려기프트 매출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공공기관 우선금의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소유진입니다. 우리 아이 뭘 먹여야 하나 고민이시죠? 아이가 셋이어도 제 하루가 편안한 비밀은 퓨어락 로열 플러스 4단계 신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함유되어 황금변 쑥쑥. 고민하지 말고 좋은 거 먹이세요. 제조국 뉴질랜드 수입원 퓨어랜드 혼합분유 광고입니다. 아빠가 누워도 동시에, 엄마가 누워도 동시에, 저 정준호가 누워도 동시에, 목 등 허리를 동시에. 누가의료기 N5는 발열도자가 3개니까 목 등 허리까지 동시에 관리해보세요. 우리 가족 함께 누가의료기.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누구마도.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일 1짬뽕 오케이? 매일 새로운 하루를 창조하는 건 위대한 일? 포스코 건설이 짓는 복합 대단지에선 어렵지 않은 일. 더샵 일산 엘로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952실, 총 오피스텔 1976실, 7월 중 오픈 예정. 문의 1670-1976, 시공 포스코건설. 수요의 스케일이 다르다. 향동지구의 풍부한 배우수요, 상릉신도시 상암DMC, 덕은지구의 탄탄한 광역수요. 집객의 디테일이 다르다.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이 편리한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가. 현대타라타워 DMC, 상업시설 그랜드오픈. 1811-0056 현대엔지니어링.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붐의 붐붐 파워가 파워 FM 러브 FM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으쨔. 자, BDC의 매력 속에 쭉 짧은 시간이지만 좀 빠져봤습니다. 문라이트라는 신곡을 들고 각자의 세계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새 멤버가 똘똘 뭉쳐갖고 완벽한 숫자가 3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뭐 3일체, 뭐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참 좋아하는데. 오. 꼭 잘 이뤄서 조합으로 이 가요계를 아주 꿰뚫고, 네, 전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BDC를 보내드리면서 곡 속이 첫 곡이었기 때문에 그 데뷔곡이라서 곡 속을 좀 이제 조금 까먹었지만은. 노래는 좋았던 그 노래죠. 기억났습니까? 노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노래는 좋았던. 맞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 들었던 그 노래. 네? 네. 자, BDC 보내드리면서 슛더문을 듣고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기 구름 위로 fly, 아름다운 달빛이 널 비출 때까지. Let's run away now, 내 손을 잡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 Right now. 저 달을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 달을 넘고서 함께 별속을 헤엄쳐.
on you. And let's fly.